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반도체 그 중에도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간다 간다 하는데 자꾸 멈춰서고 시장이 또 어려우니까 한번 또 눌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업종이나 뭐 종목 억속 가리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김태성 본부장님은 이 반도체 그중에서도 어느 쪽을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일단 분야로 따져보면 이 PCB 기판 쪽에서 한번 힌트를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환율과 그리고 이제 매크로 그리고 이제 업황의 부진에 따라서 사실 지금 메이저 주체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강하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의 환율 때문에 들어오기 부담된다? 그럼 결국 못 사는 것이 바로 반도체 IT 투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닉스도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수급의 공백이 좀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기에 굉장히 벅찬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의 폭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 지금 빠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이 방향성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좋게 나오거나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도체 IT에 저는 우리가 승부수를 좀 띄워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 어두운 터널을 계속해서 지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 최근에 2분기에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좀 주도했는데 사실 이제 2차 전지는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 반도체 같은 경우 외에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나은 우리에겐 하반기 혹은 내년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AI 산업의 이제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이 몇몇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은 그때와 다르게 이제는 한번 주도 섹터로서 주도 업종으로서 시세가 나온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모든 종목이 같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가 좀 잘 되어 있는 물론 이제 옥석 가리기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혹은 돈을 잘 벌 기업인데 이쪽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시장 지수가 밀려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포트에 담아 놓는 전략이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어서 그런 종목군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런 종목군들을 쫓아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쉬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우리 포트에 담아 놓으신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다가 이쪽 PCB 쪽에서 한 기업을 골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싸게 잘 사놓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반등의 차례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거기에서 전부 다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고 선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PCB 쪽에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TLB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산업도 굉장히 지금 트렌디하게 변화 무쌍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엔 DDR4에서 DDR5 그러니까 DRAM 시장에 누가 또 민첩하게 누가 또 이제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의 성적표를 받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TLB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부터 DDR4보다는 DDR5의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 대비 만약 해당 업황의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실적의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TLB가 가장 선두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업황까지 돌아선다? 그러면 이 TLB의 실적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모든 반도체 IT가 지금 기대하는 부분은 대형, 서버형 이쪽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는데 그 산업의 이 침투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TLB니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금 봐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니 그 이야기는 다른 PCB 업체들에게도 동일한 조건 아닌가요?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다른 기업들과는 조금 다르게 해외 공장 지금 증설 완료가 올해 이제 연말에 마무리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양산까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
업황에 돌아서고 있고 다른 기업들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장 강한 탄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기업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는 기업은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가 당연히 압도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들보다도 TLB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지금 구간에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뜨겁고 관심이 많은 종목 많지만 그중에서 그렇게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차근차근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TLB, PCB 쪽의 TLB를 함께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 반도체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어떤 분야를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최진욱 팀장께도 키워드 공유해드렸죠. 자,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기판 쪽에서는 좀 아무래도 좀 심텍을 조금 더 추천을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결국엔 좀 메모리 비중 쪽에 대한 점유율이 워낙 좀 높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반등이 확실하게 업황 반등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좀 회복세도 좀 빠르게 나와줄 가능성이 큰 게 좀 심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지금 1분기 실적을 또 저점으로 지금 매출이라든지 손익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가동률 같은 경우도 1분기 때는 50% 이하까지 좀 가동률이 유지가 됐었다가 1분기 이후로 바닥을 확실하게 잡고 나서 지금 가동률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엔 지금 바닥은 확실하게 좀 잡혔다라는 좀 논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충분하게 매력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선제적으로 재고 조정까지도 역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텍의 강점 같은 경우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메모리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한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반등 업황에 대한 개선이 확실하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움직임 자체도 좀 빠르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하반기에 대한 흑자 전환이라든지 이익 달성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적인 기술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주봉상에서도 21선, 60일선이 지금 이격이 좀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 3주간 지금 하락폭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현 구간에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이 좀 안 나와주고 바닥에 잡히는 모습들이 좀 나와준다.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